어떻게 됐어요? 그 걸려서 뭐 상담했다는데 첫 번째 경고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 경고 새로 먹으면 나가야 돼? 그렇다고 하대. 에이 근데 경고 세 번 먹겠냐? 경고 세 번 다이렉트로 먹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내 발로 나갈 거야 이게 이거지. 나중에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 이제 여기다 이제 USB 꽂는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꽂는 거야 머리로 가려놓고. 야 큰일 나죠. 자 봅시다. 자 최고의 직업은 여기에 뭐 히얼 들어보세요. 뭐로부터 초콜릿 테이스트니까 초콜릿 맛 품별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초콜릿 맛 품별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내년 별로 안 어려워요 하면서 필기 겁나 많이 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 나는 캐시 파터입니다. I taste. 나는 맛보죠. 뭘 맛봐? 초콜릿을 맛보고 그리고 evaluate 평가합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되어 있는 것만 체크합시다. 자, 나는 평가합니다. It's quality. 초콜릿의 이렇게 돼요. 자, 여기 it는 초콜릿을 가리키고요. 그 초콜릿의 퀄리티야? 품질이야? 뭐 아니야? 이거 가끔 헷갈린다. 퀀터티는 양이야. 알겠지? 자, 초콜릿의 퀄리티 품질을 평가합니다. 텔링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 들어간 거 체크해 주시고요. As I tell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s I tell 이거를 분사 구문 만든 거지. 이렇게 맞지? 자, 그 다음 이때 텔은 무슨 뜻이야? 구별하다라는 뜻인 거 체크 잘 해주세요. 이때 텔은 구별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체크 잘 해주시고. 자, 구별하면서 좋은 초콜릿을 뭐로부터? 나쁘고 잘못된 초콜릿으로 구별하면서, 그지? 자, 그러면서 The evaluation 평가 과정은 이렇게 돼요. 평가 과정 자체는 begins 시작됩니다. with 뭐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자, smelling 냄새 맡는 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 뭘 냄새 맡아? 샘플을 냄새 맡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breaking them 역시 병렬 구조 들어가 있는 거고. 자, 부수는 거야. 그 것을. 그럼 여기서 them은 누굴 가리키는 거야? 샘플을 얘기할 겁니다. 됐지? 자, 샘플을 뭐 하기 위해서? 얘는 부사적용법에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럼 이때 if가 뭐야?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지. 뭐랑 같아? 그렇지, 좋습니다. 외도와 같습니다. 높아심에서 하나만 쓸게. 학교에서 날씨도 모르니까. 자, 이렇게 썼을 때 이랬지? 이랬지? 오, 다시 if 뒤에만 안 붙으면 돼. 오케이? 이 얘기는 뭐야? 이 뒤에 오 하나 들어가면 어법상 잘못된 거고, 그리고 오 하나 쓰고 싶으면 여기 오 하나 쓰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같지? 오케이? 자, 보기 위해서, 뭘 보기 위해서? 그 샘플들이 사운드 소리가 나는지, 크리스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여기까지겠니? 오케이? 초콜릿을 바삭거리는 맛으로 먹는 치킨인가 봐. 자, 그러면서 오래되고 improperly 적절치 않게 저장되어진, 이렇게 됩니다.
적절치 않게 형태 주의하세요. LI 부사로서 꾸며줘야 됩니다. 적절치 않게 저장되어진 초콜릿을 이렇게 돼요. 주어는 예지 지금. 맞지? 이 초콜릿이 doesn't make 만들지 않습니다. 바삭거리는 소리를 만들지 않아요. 됐지? Then 이건 서술형 안 나와요. 근데 서술형은 안 나올 텐데 잘 보세요. 서술형 안 나올 텐데 잘 보세요. 주어 동사입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어? 왜? 대니 앞으로 튀어나갔잖아. 그치? 대는 문장에 주어 역할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부사구 도치라고 합니다. 부사구 도치라고 적어주세요. 부사구 도치. 이건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서술형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아셔야죠. 컴에 뭐 붙은 것만 표시하시면 돼. S 붙은 것만 체크하시면 돼. 보통 도치 구문에서 시험 문제 낼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니? 첫 번째는 뭐냐면 순서, 주어 동사 순서 잘 바뀌었는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뭐야? 주어 뒤로 가 있으니까 동사 단수 복수 맞춰줬는지 그걸 봐요. 알겠지? 그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잉? 자, 그러면서 자, 아이, 나는 높습니다. 작은 조각을 어디에? 입안에 넣어요. 여기까지 갔지? 자, 동그라미 일곱 표시하고 그 다음 press it 누릅니다. 그 작은 조각을 lightly 가볍게 against 뭐뭐에 대고 roof of my mouth 입 천장에 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입 천장에 대고 가볍게 눌러요. 그리고 wait 기다립니다. 동그라미 3 이렇게 되죠. 1, 2, 3이 다 변경 구조야 얘들아. 오케이. 자, 기다립니다. until 언제까지? 그 초콜릿이 멜트 녹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 언제 하고 있어? 그냥 먹으면 안 돼? 아, 옛날에 와인 먹을 때 누가 생긴 건 이렇게 생기는데 술을 잘 못 먹었지만 근데 와인을 먹을 때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와인병 잡고 이렇게 마셔서 입에서 이걸 돌리고 집어넣으래. 승질나서 못해 먹겠더라고. 그래야 와인 맛이 잘 나는데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잘 스타일이거든. 아유 못하겠더라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워터물리에 있는 거 알아요? 워터물리에? 워터물리에 있는 거 알아요? 오, 깜짝 놀랐어. 물 있잖아. 물맛 구별사가 있대요. 얘는 초콜릿 맛 구별사잖아요. 물맛 구별사가 있대요. 그럼 걔네 삼다수 주면 삼다수는 맞추고 에비앙 주면 에비앙 맞추는 거야. 근데 에비앙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지 않나? 엄청 비싸잖아. 그치? 웬만하면 엄청 비싸잖아. 주변에 잘 봐. 그것만 맛있는 애들 있지? 친구야, 알았지? 그거만 맛있는 애들은 꼭 친하게 지내야 된다, 알겠지? 돈이 많은 애들이야. 가방 다 열어봐, 에비앙 있나? 자, 여기 봅시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breathe out이야. 숨을, 그렇지, 내쉬는 겁니다. 자, 뭘 통해서? 내 코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홍어 먹나? 자,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냄새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는 이거지. exhale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을 더 많이 봤을 거다. inhale이라는 말. 얘는 들이마시다고. 얘는 내뱉다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는 내뱉다 동의어입니다. 얘는 뭐야? 반의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나는 항상 기록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like 뭐뭐 같은 서치해지 정도 괜찮겠지. 서치해지도 괜찮겠고 뭐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냐면 자 기록해 놓냐면 냄새나 소리나 맛이나 질감 같은 것들을 다 뭐해 놔?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갔지? 자 어디에? 컴퓨터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초콜릿 엄청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제일 극한 직업이 그거예요. 소주 회사요. 소주에서 아침 가자마자 조금씩 마셔보잖아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좋아하는 사람도 맨날 먹으면 싫겠다. 자, 그다음 봅시다. 뭐로써?
초콜릿 맛 감별사로서. 자, 가장 중요한 부분, 뭐에 있어서, 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이제 뭐냐면 keeping, 유지하는 겁니다. 나의 입이 객관적이도록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 오브젝트는 뭐 되면 안 된다? 서브젝트 되면 안 된다. 서브젝트는 무슨 뜻입니까? 주관적인 이란 뜻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 have to, 나는 have to keep my mouth야. 자, 유지해야 돼. 나의 입이 ready, 준비되어져 있는 채로 계속해서 오형식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계속해서 오형식 형태 나와 있어. 준비되어 있는 채로, 그리고 lively, 생동감 있는 채로. 지금 이렇게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이거 형용사야. 알겠지? 부사 아니야. 오케이. 자, so that 붙어있다. 아, 뭐랑 같아? In order, 대답 같구나.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뭐하기 위해서 나의 평가가 maybe 될지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as 원급,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하게, 그지? 가능한 한 객관적이게 유지되어질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러면서 여기 봐봐. It can 하고 왔습니다. Possible이 뭐랑 같다고? It can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네. 천천히 할까? 신스 막 이러면 진짜 울어야 될지 몰라요. 좀 쫓겨가가지고. 자, 멀기 때문에, 내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멀려. 자, 평균적으로 30개 샘플을 하루에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초콜릿 3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먹어요. 초콜릿 30개 못 먹습니다. 아무리 여학생들이라도 못 먹습니다. 그죠? 여학생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나중에 놀랄 거야. 주영이하고 지우하고 나중에 놀랄 거야. 여자친구 만났을까? 나 대학교 때 여자친구 때문에 와이프 욕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대학교 때 여자친구 때문에 죽을 적이 있어. 밥을 먹고 카페 갔는데 케이크를 또 시키더라고. 이게 무슨 짓이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여자들은 배가 따로 있대.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대요. 뭔가 디저트를 보면 위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음식을 밀어내서 공간을 만든대요.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 공간에 디저트를 채워 넣는데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죠? 이게 얼마나 억울해. 근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말랐어. 나만 계속 쪼가는 거야. 계속 만나면서. 아, 나중에 한번 봐봐요. 이렇더라고. 깜짝 놀라. 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 나는 맛봅니다. 평균 30개의 샘플을 하루에. 그리고 one should not, 그 하나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서 one이야. 얘가 뭐가 아니야? it이야. 이건 100% 시험 문제야. 뭐냐면 30개의 샘플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one을 쓴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갔지? 자, 그 하나는 should not affect,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것에 마세요. 여기 원하든지.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해갔지? 이해갔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as soon as 뭐뭐 하자 맞아 하나가 수행되어지자마자 I speak it, 나는 뱉어내요 그것을 다시. 여기까지 해갔니? 자, 여기 봐봐. 여긴 원으로 받았지. 여긴 뭐로 받았어? 이수로 받았지. 왜? 앞에서 이미 언급했잖아. 이해됐어? 자, 나는 그것을 다시 뱉어냅니다. 그리고 wait for, 기다립니다. 잠시 동안 기다려요. 됐지? Then 얘는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 이 리드모어 이 부분은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내용 일치가 많이 나온다. 여기 내용 일치라고 표시 잘 해두시고. 자, 그러면서 then, 그리고 나서 나는 먹습니다. 뭘 먹어요?
이 사람 괜찮나? 자, 크래커를 먹습니다. 계속 먹네요. 그치? 그리고 드링크. 저 같은 사람이 안 좋거든요. 저는 한 번 먹을 때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다음 식사까지 텀이 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을 때 엄청 먹습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저한테 물어봐요. 가끔. 괜찮은 거니? 이렇게 물어보네. 자, 결혼하기 전에 꼬박꼬박 존댓말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존댓말은 사라졌어요. 네, 존댓말이 나올 때는 딱 한 부분밖에 없어. 사고 쳤을 때 또는 내 카드 가져갔을 때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댓말로 오빠 이렇게 오면 등에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또 무슨 짓을 벌였길래. 자, 나는 먹어요. 크래커를 먹고 마십니다. 몇 가지 약간의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되지. 뭐뭐하기 위해서 get my sense 나의 감각이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같지? 좋습니다. 그럼 얘도 부사전문 보면 목적 정도로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콜릿 말고 다른 걸 먹어서 입을 헹궈가지고 초콜릿의 맛을 사라지게 하는 거지. 그런 거 같아지. 자, 그러면서 자 for those who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뭐의 경우에 뭐뭐에게 있어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뭐인 경우에 뭐뭐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이지 그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want to become 되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되고 싶은 사람? 초콜릿 테이스터, 초콜릿 맛 감별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would say 말하고 싶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여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대생략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love of chocolate이야. 초콜릿에 대한 애정만이. 물론 여러분들 러브 자리에 이런 단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affection이라는 단어 많이 있어요. affection. affection도 애정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자, 초콜릿에 대한 애정이 is not all.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지? 무슨 부정? 부분 부정. 부분 부정.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아직 구문부사 안 끝났어? 가주어, 진주어. 얘는 서술형 괜찮아요. 얘는 서술형 괜찮아요. 자, 서술형 체크해 주시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괄호 열고 자, 초콜릿에 대한 사랑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뭐 성공하는데 필요한 들어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성공하는데 필요하거나 들어가는 얘가 꾸며준 대상은 어리예요. 전부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죠? 좋아요. 자, 그러면서 킨 예리하고 날카로운 예리한 관찰력. 자, 예리한 관찰 기술 그리고 좋은 이해, 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뭐의 개념? 케미스트리, 화학 구조 정도로 보시면 되지. 화학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좋은 이해와 그리고 관찰 기술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복수동사 쓴 거 체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 required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degree 학위를 얘기합니다. 학위 뭐에 있어서의 학위, food technology에 있어서의 학위가 is recommended 추천되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 끝내드리겠지. 여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본문 마무리되고 내용 일치 불일치 정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